쫓겼지. 뼈 때문에 그래 보고 계니까 뼈는 떼고 나가고 하루 한 점까지 80개가 뼈당심. 뭐 한 가지로 배를 내볼 수 없죠. 와. 아, 왜 불어? 차가운데? 안되기도 냄새가 나요. 뭔지 알아 이거? 안 돼. 절망편이야. 안 돼. 어떡하지 이거를? 못 잡겠지? 못 잡겠지? 잡아야지. 네, 이거 한 두 손을 찍고 있으니까 이거는 먹을 수가 없네. 잡아줘야지. 못 잡겠지. 야, 해봐. 못 푸겠지. 방송 욕심내. 겁나게들 먹네. 그렇다게 보니. 먹어라 그냥. 원래 두 가지 인그레스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약간 단체샷 인그레스 하나랑 요거트가 제일 맛있다 역시. 우리가 지금 다 상큼한 걸 원해가지고 녹차라 지금 힘든다고 인기가 없는 거야. 안 상큼하고 얘도 상큼하지가 않아. 너무 꼬덕해서. 그나마 요거트가 제일 나은 거야 지금. 내가 이제 와, 이거 많이 먹어서 잘 안 치나 봐. 엄청 먹는데 얼굴도 그렇게 변수가 잘 안 치고. 요런 데가 이 여백이 안 넓어져. 이 여백이 젖살이 안 찌나 이제. 살 다 빠진 거 봐. 저는 지금 리조트 헬스장에 잠시 들려 운동을 마쳤습니다. 가시죠. Let's go. 뭐랄까 운동이 너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냥 와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. 그 명분과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네, 했습니다. 돌아가시죠. 우리가 생각하던 브이로그의 감성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미래와 마트가 필요하신가요? 네. 시간 드릴게요. 자, 먹어보자. 가시가 없다니. 갈치조림에 가시가 없다. 이건 말이 안 돼. 고등어 부임. 갈치구이. 찍고 있어? 네. 지금 시간 6시 20분. 아, 말 안 해. 말하는 무슨 의미야? 어? 말을 안 하면 무슨 의미야?
그냥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위에다가 모르겠다 말하는 게 맞나? 노래를 입혀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그것도 준비량이 아니었는데